보여주네요. Come on. 정준호선 나오는데요? 아 그럼요. 아 자신감이 넘쳐요. 아 그러면 남자는 자신감이 넘쳐요. 남자는 자신감이에요. 그럼요. 어 물탄 자주 가시겠는데요? 아 그럼요. 아이고 집에 갈 때도 그냥 안 가요. 고의적으로 갑니다. 네. 아 네. 전 수건도 안 둘러요. 아 그럼요. 아 네. 바로 정경에서 나오고요. 아 그럼요. 물약 하나 더? 그럼요. 물약 두 개. 물약은 필수죠. 네네네.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방송에 다리우스의 숨겨진 비밀 기능. 네. 지금 바로 여러분 눈앞에서 확인하고 계십니다. 비밀 기능 일단은 여러분 컨트롤 3에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죠, 이거죠. 이거 하는 순간 상대 바로 뒤돌아섭니다. 아 그렇죠. 바로 뒤돌아서 눈 깔고 뒤돌아서요. 이 자식. 엄청나 이러면서 엄청나 나면서 네. 바로 뒤돌아서요. 이 기능이에요. 네. 첫 번째 기능. 아군이 당했습니다. 자 기회가 왔습니다. It's time. 그렇죠. Time is now. 네. 명곡이죠. 뉴욕 타임즈도 놀랐다는 그 바로 그 타임. 그렇죠. 어디 갔죠? 어디 갔죠? 신지드? 와드박으로 갔죠. 설마 다리스 왔다. 아 이거 어떡하나요. 잠깐만. 밀고 공포 궁이 9초 7초 8초 6초 4초 3초 2초 1초 땡기고 돌리고 컴온 컴온. 에이 아 이미 죽었죠. 아이 좋아요. 아, 좋습니다. 좋아요. 아 그럼요. 아 그럼요. 네. 어씨도 없어요. 아 신지도 돈 많이 안 줍니다. 아 그러니까 아, 많이 죽었잖아요. 에 누가 어씨야. 굳이 죽일 필요 남자가 무슨 어씨야. 아 그럼요. 어씨 대신 우스. 어씨 우스. 이거 탑 밀렸는데요? 아 예. 어? 어딜 감히? 어? 어 이블링이 정신 나갔죠? 아 궁 살아있죠? 살아있네. 살아있네. 이렇게 너 니가 왜 죽었는지 알아? 내건 이만하니까. 야 끝났네요. 아 그럼요. 야 복장골도 보시면 헤카림도 뒤돌아섰어요. 아 그렇죠. 야 숙연해지죠. 까불지 마 인마. 야 뭔지 알아? 내건 이만하니까. 갔어요 안 보고 갔어요. 아 그럼요. 다행입니다. 네. 안 보고 갔어요. 안 보고 갔습니다. 아 보고 갔으면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집에 가죠. 삶의 의미를 잊죠. 이런 것만 보게 되면. 다음 템. 네. 아 이제는 좀 빠른 이속으로 적에게 압박을 주기 위해서. 오 설마. 아, 네 그렇죠. 그 템을? 그렇죠. 기동력? 우리 강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멤버 강키가 있죠. 네. 그리고 또 우리 강키 친구. 설마. 네. 헤르메스를 기리는 그 아이템을 잠시 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물량은 항상 두 개씩 구입하시네요. 아, 네. 역시 투게더 월드. 아 그럼요. 그 두 개 더. 그렇죠. 물량은 항상 두 개 더. 그렇죠. 여러분들 항상 기억해 주세요. 함께하는 사회입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 투게더 월드. 저희 2013년 공익 캠페인 공식 광고입니다. 아 후퇴란 없죠. 아 그럼요. 네. 일단 가면은 신지를 보면 뭐부터 해주겠습니까? 아 뒤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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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려고. 아, 안 보려고 근데 봤어. 아, 내가 보기엔. 아 신지들 지금 어디 간지 아세요? 설마 화장실 갔습니다. 아 자기 것도 한번 보려고. 비교하려고? 그렇죠. 그럴 수 있지. 처치했습니다. 이해가죠? 남자라면 여러분도 이해하실 겁니다. 아 남일 같지 않네요. 네 갑니다. 잠깐 뒤를 보고 컴온 당기고 그만 여기까지. 아, 네. 왜 신지들은 죽여봤자 맛이 없어요. 뭐가 맛있겠습니까? 그나마 이블린이 맛있죠. 이블린을 꼬시기 위해서 시간을 법니다. 이블린 아직 미드에 있어요. 이블린 이제 다리우스를 잡기 위해 올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 QWE와 함께 이블린을 잡아내는 모습을 네. 여러분 실시간으로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 절상력 보여드립니다. 싹둑싹둑 이번에는 2단계 싹둑썰기를 여러분께 장미칼이 없어진 이유. 네. 장미칼이 당과 사라진 이유 바로 이 다리우스 때문이에요. 이블린 살짝 그렇죠? 보였어요. 살짝 보였어요. 놀랐어요 지금. 아 이게 잡혔네요. 그냥 찢어버리는 거죠. 아 140골드밖에 안 돼요. 아 이제 돈도 안 돼요. 너무 잘라서.
근데 이블린이 타고 가네. 아 도망을 갔네요.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아 예. 이러면 탐 벌써 밀린다. 이블린이 왜 도망갔겠습니까? 무서워서. 내 건 이만하니까. 신나셨네요. 아 예. 어? 옆에 도발모션 하나로 오늘 방송을 살리네요. 블리츠! 도망갈 수 있나요? 와, 이 쌀다! 아, 예. 그냥! 아, 그럼요. 저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아, 그럼요. 후퇴란 네? 없다. 그럼요. 아, 전 이렇게 등을 보이는 짓은 하지 않습니다. 아, 등 안 보이죠. 그렇죠. 자, 다음 템은? 네. 이쯤에서는 이제, 우리 강환이를 가기 전에 또 체력을 또 살짝 올려주는 거인의 허리띠. 네네. 그냥 허리띠 갖고 안 돼요, 다리우스는. 네, 저는 거인이니까요. 거인의 허리띠가 필요합니다. 왜인지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다 아시죠? 네네. 말하지 않아도 다 알죠. 그렇죠. 아, 네? 깔끔해요. 이 정도 플레이 기본이죠. 아 신지드의 꿈, 아 신지드의 꿈, 신대의 강자, 아 강퀴. 야, 아, 진짜. 아쉽네요. 네. 이렇게 초기화 시키네요 또. 초기화 시키면 다리우스가 깍두깍두. 다리우스가 드디어 그렇죠. 초기화된 신지드 잡기 위해 달려갑니다. 신지드도. 비즈도 싹도 이블린까지 싹도 싹도 갑니다. 힐레라 전멸? 필요 없네요. 아, 진정한 힘을 느껴보아라. 진정한 힘을 느껴보아라. 그렇죠. 컴온 비즈 점에서 당기고 돌리고 찢어버려. 아 그럼요. 그레이브즈도 예외는 없습니다. 아 그럼요. 죽음을 맞이하라. 돌리고 아 그럼 돌리고 당기고 마치 당기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당기열? 우리 역시 당기열이 생각납니다. 아... 네. 엄청 땡기셨죠? 그렇죠. 예. 많이 땡기셨는데. 예. 더 땡기려고 블리츠만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유 되도 않네. 매혹! 명령은 내가 내린다. 아 그럼요. 네. 탑 갑니다. 네. 가다가 혹시 자리나 한번 확인하고. 아 있네요. 아유 아직 팔팔해요? 그럼요. 아 그럼요. 탑이 파괴됐지만 CS가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답을 갑니다. 한번 절삭시키면은 이거 그냥 큐 한 번 누르면 미니언 다 죽습니다. 한 번에. 아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보여주세요. 보여드려요? 아 미리 작업하시는 거 아니죠? 뭐 할 필요 없고 그냥, 그냥 아 그러니까 큐만 누르면 다 죽어요. 그냥 보여주세요. 보여드려요 지금. 진짜로? 네네네 진짜? 네. 아이고 죽겠네. 죽죠. 다 죽었네요. 다 죽었죠. 진짜죠. 본인도 지금 위태위태하고요. 아니요. 네. 그러면서 양념치죠? 아니 무슨 양념이요? 아 양념통 당기간 겁니다. 아예. 갑자기 양념통에 당겨서. 네. 네. 저는 그냥 후라이드보다는 양념이 좋더라고요. 양념 후라이드. 네. 그리고 차도 저는 프라이드가 좋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프라이드. 아 프라이드가 확실히 있으시네요. 네. 그래서 저는 프라이드보다 양념을 좋아합니다. 좋은 자세입니다. 그렇죠. 저도 동의해요. 동의하면 역시 동의보감. 그렇죠. 동의보감하면 허준, 허준하면 조선시대, 조선시대하면 내시, 내시하면 절상력. 절상력하면 단두대. 단두대하면 대리우스. 그렇죠. 내시가 한 4시 모여도. 그렇죠. 4시에 그냥 4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4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4시가 4시 모여서 4시에 모여서 이 대리우스가 등장하면서 바로 4시가 되는. 그렇죠. 아 예. 아 예. 아 예. 아예 레벨업하면서 겨우 예 저렇게 살아야겠습니까? 예 정말 남자답지 않은 플레이. 네 불씨에 들어가다니요. 탈익도 아니고 탈익이 왜 그렇게 됐는지 여러분들 데리우스에게 물어보시면 알아요. 네 이제 와서 말씀드립니다. 탈익을 그렇게 만든 범인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로 지금 데리우스입니다. 아예 당기고 그냥 궁 안 쓰봐. 그냥 네 니신에게 양보하기 위해. 아 그럼요. 75골드를 통해서 와드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럼요. 아 네 이게 바로 함께 사는 사회. 그렇죠. 투게더 월드. 투게더 TWD
캠페인입니다. 네네네. 제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와드를 75골드 와드를 한 번 더 살 수가 있게 됐거든요. 아 이렇게 쫓아오지만 매호. 아 그럼요. 아 등을 보이고 있어요. 네. 침대 위에 강자. 네. 하지만 이미 강자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시간이 몇 분입니까? 24분입니다. 카탈리스트조차도 나오지 않았어요. 오. 아 매호 빗나가고요. 가죠. 네? 바텀 라인 좋은데요? 아 이거 탑을 가져요 저는. 아 무조건 탑만. 아 저는 탑이니까요. 역시 다리우스. 하! 오늘 실제로 이 데리우스를 플레이하고 계신 분은 데리우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롤마켓, 우스 대리. 네 주식회사 롤마켓 담당자 직책은 우스 아 대리고요. 네. 성함은 우스입니다. 아 역시 대리우스님이 안 계시니까 아 그럼요 한타가 성립이 안 되네요. 난리가 나죠. 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아군이 당했다는 소식밖에 들리지 않네요. 네 뭐 하죠. 이럴 때 멋있게 그렇죠 등장하나요? 그럼요 진짜 사나이. 아 네 대리우스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마 우싸 우싸. 어 탑에 신지도 건방진 하지만 그리브즈 어어 어어 어어? 아 부분 좋은데요? 아 그럼요 등을 보지 않아요? 어! 아 등이 아닌가 지금? 아 이건 등이 아니죠. 아 그래서 망토를 지어 아 네네 아, 등을 저의 등을 위해서.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망토를 그래서 어 등? 아 예 아 좋아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데리우스가 응. 결과적으로 이득을 봤죠. 그렇죠 이득을 봤습니다. 데리우스 이득이죠. 다음 템? 다음 템은 역시 야몽 남자의 상징이죠. 야몽 당신의 야만함을 야만의 몽둥이를 보여주세요. 몽둥이? 그렇죠. 아 이거 제목 에로 비디오 나올 듯한 제목인데요. 아 네네 야만의 몽둥이? 전 야만하니까 전 야만스러운 남자예요. 갔습니다. 어? 어 이거 모자이크 처리되는 거 아닙니까? 야만의 몽둥이 저거 그림 모자이크 처리되는 거 아니에요? 잘 보시면 아이! 여러분 여태까지 착각하고 계시던 게 있습니다. 저 모자이크 야만의 몽둥이의 아이... 끝부분이 아래쪽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에헤이 사실 야만의 몽둥이 아래는 뿌리 쪽이었습니다. 아 저 야만의 몽둥이 저거 저런 비밀이 이런 모렐로 이분 책이신데요. 네. 그래서 좋아요. 멜로 형. 갑니다. 슬슬 뭐 제대로 한번 찍어 보여드릴까요? 아직 뭐 시간은 어느 때 오신 것 같아요. 이제 아, 뭐 제대로 다리우스의 어떤 능력 보여주시죠. 보여드려야죠. 네. 사실 지금 판매량이 워낙 많아서 네네네. 지금도 뭐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만은 또 추가 물량이 있으니까 이제부터 뭐 본 실력 한번 보여주시죠. 알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여러분 원하시면은 지금부터 제가 제대로 한번 네 아 이블린이 아까부터 계속 깐죽대는데요. 아 네 뭐 한참 깐죽거릴 나이기 때문에 놔둬야죠. 한번 보여주시죠. 아 네 싹둑싹둑 수닥수닥 네 잘라버려야죠. 아 세요. 아 그럼요. 아 그레이브즈는 제 앞에서 뭐 시에스타에 먹을 수가 없죠. 블리치 맞고요. 실수하지 마. 미드 전멸 있어요. 자 이럴 때 보여주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가? 아 멘붕 왔어요. 아 그렇죠. 돌고 있어요. 아 보기 싫다고 돌고 있어요. 네. 아 저 당겨버리고 돌리고 하나 둘 네 둘 더블 킬 일단 둘 둘만 두 개 더 그럼요.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아, 그럼요. 두 개 더까지 나머지는 같은 편의 몫이죠. 아 그렇죠 남겨둬야죠. 아 이 정도는 남겨줘야죠. 네 이 정도는 남겨줘야죠. 혼자 다 해먹으면 우리 편은 뭐 먹고 삽니까? 그렇죠. 네? 적을 처치했습니다. 응? 두 개 더? 끝났네요. 응? 이거를 데리우스가 캐리하네요. 또 그렇게 캐리라고 말씀하시면 부끄럽죠 제가. 아 이걸 데리우스가 하나 해내네요. 요무? 그렇죠 요무? 요무의 유령검 유령검입니다. 이동 속도와
공격 속도가 늘어나죠. 저의 몽둥이의 위력을 보여주는데 이속과 공속만큼 중요한 게 없죠. 굉장히 중요하죠. 순간적으로. 왜 웃으시죠? 아니. 맞는 기능이죠. 아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네네네. 다 아실 거예요.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네. 아 공속과 모르면 이속. 인생 헛사셨고요. 갑니다. 요음으로 키고 켜고. 최후의 순간 이속과 공속의 중요성. 아, 아카리. 어? 뭐 하지? 아하. 저분 뭐 하시죠? 아하. 던집니다. 에이. 같은 편들이 자꾸. 답이 없네. 이거. 너무 데리우스를 믿고 그러는 거야. 데리우스가 있으니까 무조건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 대충. 에, 너 어떤 방심이 네. 지금 이런 사태를 여러분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6.25가 왜 터졌습니까? 방심해서. 자. 잘까요? 아니, 끝내. 아, 이제 끝내실 수 있나요? 어? 아 라우칭이요? 어? 킹인 것 같은데요? 어? 설마 이거 에이 제가 막타치려고 그런 거 아니죠? 아니죠. 막타치려고 그런 거 아니죠? 아 그럼요 아 전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에이 아이 설마 막타치실까봐요. 막타는 막타는 막타가 막타. 이블린이 왜 얼어붙었겠습니까? 본 거죠. 뭘 봤겠습니까? 어맛? 어맛! 이걸 본 거죠. 큰일 났어요! 데리우스? 요무가 있어요, 데리우스! 아, 그럼요. 데리우스! 데리우스! 찢어버려! 찢어! 요무 쓰셔야죠? 아니요. 지금 왔습니까? 아, 네네. 언제 결정적인 순간? 그럼요. 이속과 공속이 중요해지는 바로 그 타이밍이에요. 그게 언제죠? 바로 지금입니다. 드래곤 먹을 때. 아군이 당했습니다. 언제죠? 바로 지금입니다. 뭐 하시죠? 아, 저걸 기다리고 있었죠. 아군이 저 모든 걸 예측했으니까요. 만족스러운 결과네요. 네. 아, 예. 드래곤 먹으면 되고요. 아, 그럼요. 아, 먹었죠. 아, 아까. 네, 네. 야, 옵저버 기능까지. 아, 그럼요. 잠시 지치실 때. 네, 이런 방관자. 지쳐 쓰러지며. 명곡이죠? 아? 아, 슬슬 어지럽네요, 이게. 너무 열심히 이렇게 절상력을 보여드리다 보면은 좀 어지러울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렇죠. 갑니다. 미드 막을 수 있죠, 혼자서? 아, 그럼요. 막다 뿐입니까, 뭐? 한번 돌려주고요. 아, 어떻게 또 한 번 더 보여드려요? 아 보여주세요. 절상력 한번 보여드려요 제가? 보여주세요. 진짜? 네 너무 재밌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막 다 죽고 그래야지. 아 예? 응? 아 나 죽죠 이제 이거. 죽잖아요. 오 아래. 아 예. 아래. 알아요? 다음 템은 뭐 가시죠? 다음 템은 역시나 란두인 네. 파수꾼의 가본. 아, 제 헤카림이 아 등보였어요. 이 헤카림이 왜 이렇게 컸습니까? 제가 초반에 적당히 더블가 줬거든요. 피죽음 들어갔지만 아, 마무리 공포. 옵저버 제대로 하시는데요? 아 그럼요. 마치 옵저버를 위해 오늘 게임을 보느냐? 아 그럼요. 네, 아 예. 그레이브즈 아 예. 아, 예. 수준 떨어지네요. 아 역시 다리우스가 없으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안 돼. 리신 아... 안 돼. 그러니까 눈이 안 보여. 마치 박지성이 없는 한국 축구를 보는 것 같네요. 아 그렇죠. 아 류현진이 없는 하나를 보는 것 같아요. 김연아가 없는. 저는 이쯤에서 저의 소중함을 뭐 친구들이 느꼈겠죠? 아이. 뭐 하시죠? 당기고. 야구를 당했습니다. 아, 예. 아, 전면 뺐죠. 전면 빼셨네. 본인은 전면 아끼고. 아, 그렇죠. 굉장히 좋은 전면을 플레이. 아끼고. 네. 네네. 아, 그래브즈 너무 키웠어요. 누가 키웠죠, 이거? 누가 키웠죠? 당연히 본라인이 키웠죠. 아, 좋아요. 그러면? 그래서 켰다니까 또 바로 죽이고요. 아 좋아 음파. 네. 아 띄우고. 네. 입고. 아 폭풍 무력화. 그렇죠.
전멸 따라갔고 Q 맞고 그렇죠. EQ 또 따 폭풍 무력 좌 기력 꽂아 좌 하나 평타 둘 기력 차고 입구. 음파 야 바 하 하 하 피지 등장 점심시간 내 매혹으로 빠지는 모습 아 뒤럽게 약하네 갑니다 아 리신 언제 적 리신입니까 그러니까요 눈도 앞도 못 보는 애를 그러니까 게임하게 하고 아유 정말 안타깝습니다 노동력 착취죠 이거는 그렇죠 네네 힘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나 아 이렇게 또 죽은 거 위해서 이렇게 의식 같은 거죠? 아 이렇게 이각도가 좋겠네요 이렇게 의식 한번 해주고요 아 네네네 중요한 거죠 아 좋은데요? 아 후퇴란 없죠 이거 음파 타고 사랑은 음파를 타고 돌리고 미드 쪽 이거 쭉 가면 그냥 이기겠는데요? 아 허리야 아 너무 돌렸더니 허리가 아프네요 갑니다 이쯤에서 이렇게 또 한번 이렇게 가운데서 아 그럼요 이 그레이브전 잠못 끝나겠는데요? 길을 내라 끌려가신 거 아니죠? 아니야 에이 설마 에이 삐 아 우리 편 서폿이 와딩을 안 하네요 끌려가 이거 고의로 끌려가도 되겠는데요? 아 그럼요 한번 보여드려요? 아 보여주세요 보여드려요? 끌려가서 그레이브를 딱 잡는 모습 시청자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아 전 준비됐어요 시청자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전 준비됐어요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다 보여드립니까? 고고 갑니까? 고고 요금 키고 켜고 알아요 자 장난치기 제가 누구 빠졌죠? 아 네 그랩! 데리우스! 그랩! 그랩! 아. 기계라 잘 몰라요, 쟤는. 들어가죠! 요거 언제 켜지죠? 요금 켜졌고요 처음으로 아아아아아 야 분명 사라져버렸죠 야 네? 이야 멋진 안타 아 그럼요 아 조냐도 계산 못하는 이런 원딜러를 데리고 게임을 하자니까 야 아, 네. 정말 멋있는 장면 그러니까요 네 답답하네요 여러분 데리우스 네네 데리우스 오늘의 정말 하드캐리 챔피언 그렇죠 보고 계십니다 네 뭐 이미 거의 승리 직전이죠? 그렇습니다 45킬 중에 무려 7-8에 56 56킬에 관여한 아 그렇죠 네 45킬 45가 아니라 이게 원래 4킬과 5킬이거든요 그렇죠 4킬과 5킬을 합치면 9킬이죠 네 9킬 중에 7킬 8어시를 제가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가운데 심은 이제 10어시 상대편이 느끼는 거죠 이런 씨 약간 이런 느낌 네 정말 억지스러운 말씀 아, 그렇죠. 감사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경기 첫 번째 경기 승리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승리 아 역시 승리한 거예요 네. 아 모니터는 치워주시고요 네, 아, 물론 모니터가 앞에 있다고 본인의 얼굴이 가려지진 않습니다만 아, 그렇죠. 정말 이렇게 해서 1경기 하드캐리 아 허리 하셨으면 1경기로 뭐 간단하게 정리하신다면 아 예 아 허리가 아프네요 어 어떤 의미 어떤 걸로 정리할 수 있겠나요 허리를 이렇게 너무 쓰면 준비 운동이 좀 필요해요 직접 그 모습 한번 보여주시죠 확 돌아가는 모습 아 확 이렇게 해요 어, 한 바퀴 도신 건가 벌써? 이렇게 어, 안 보여요! 아, 왜? 안 보여요! 보여드려요? 한 바퀴? 네 아! 깜짝이야 아, 조심하세요, 배에요 아,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아, 조심하세요 오. 아, 조심하세요 단두대로 찍어버리고 싶네요, 그냥 찍어버려 아, 찍어버리고 싶네요, 그냥 아, 킬 한번 피해 한번 볼까요? 피해요? 네, 피해 한번 보죠 아, 그럼요, 보여드려야죠 와, 엄청나네요, 다리우스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야 뭐? 멋있잖아요 다리우스 딜량이 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뚫고 갔어요 이미. 네. 네네. 받은 피해를 한번 볼까요? 아 받은 피해 어마어마하죠 또 이거. 깜짝 놀라시지 마시고요. 이야 어마어마하네요. 탱이면 탱, 딜이면 네. 네. 뭐 여러가지 면에서 그럼요. 완벽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데리우스 오늘 롤마켓 주식회사 롤마켓의 그렇죠. 우스 대리님과 함께 아, 네. 경기를 1경기를 진행을 네. 해봤습니다. 아, 그렇죠. 이 경기는 1경기와는 전혀 다른 네. 데리우스를 여러분께 선보일 예정인데요. 아까 제가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렸다면은 반시계로 반시계 방향을 한번 보드려요. 원래 시계 방향의 반대가 반시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계 방향을 너무 이렇게 자꾸 시계 돌리다 보니까는 좀 그걸 자제하기 위해서 이제 반시계로. 왜냐하면 이 시계 방향이 어떤 획일적인 네. 우리 교육 문제를 아, 그렇죠. 하고 있다면 이 반시계 방향은 그것을 우리가 역행한다. 콜럼버스의 달걀이에요. 그것을 거부한다는 그렇죠. 그런 의미로. 왜냐하면 데리우스를 만나면 시계 방향으로 하면 이 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오른쪽에만 보호대를 댄단 아,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노려서 반시계로 돌리게 되면 보호대가 없는 왼쪽에 왼쪽을 노릴 수 있는 왼쪽 하복부에 여러분들 치명상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네. 연병장 두 바퀴 돌고도 다섯 명이 더 있다는 아 그렇죠. 그런 보고가 실제로 들어와 민원도 있어요. 들어왔었어요. 네. 네. 보고 또 보고를 보면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돌려보시면 네. 3화쯤에 마지막 엔딩 장면에 그런 네. 장면이 실제로 나와요. 광복절 우리 민족의 장심을 기리는 의미로 또 여러분 장보고 한번 그렇습니다. 보시고 네. 네. 저희는 네. 잠시 장보고. 네, 시장에 가서 장보고. 네. 저희는 잠시 2부에서 여러분들 네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챔프 아이들 장만 프로젝트 롤마켓 네. 함께하고 계십니다.